라스베가스 스트립의 브이다라 호텔입니다. MGM 계열이고 스트립에 있는 호텔 중에서 가족 여행에 가장 최적화된 호텔입니다. 왜 그런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브이다라 호텔은 아리아 호텔의 별관 같은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건물도 바로 옆에 있어서 도보로 이동하기도 편합니다. 주차는 아리아 호텔 셀프 파킹을 이용하거나 브이다라 호텔 발레 파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셀프 파킹은 1박에 18불인데 룸 카드키나 MGM 앱을 통해서 라스베가스 전체에 MGM 호텔 파킹이 가능합니다. 이 혜택은 체크아웃하는 날 밤 11시 59분까지 유효해요. 그리고 반려견은 1박에 100불의 추가 요금이 있습니다. 얼리 체크인이나 레이트 체크아웃은 별도의 요금이 있지만 따로 얘기하시면 무료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먼저 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약한 방은 스테이웰 스튜디오입니다. 제가 가족여행에 최적화된 호텔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주방 때문입니다. 현지 음식이나 밖에서 사 먹기 싫은 분들은 여기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장을 보면 될지 영상 후반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방은 주말 1박에 463불에 예약했습니다. 리조트피와 세금을 포함한 금액이에요. 라스베가스 호텔은 리조트피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니까 그냥 방값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테이웰 프리미어는 웰빙을 테마로 한 객실입니다. 비건 어메니티와 침구, 그리고 공기청정기, UV 살균소독, 샤워 인퓨저,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슬리퍼는 없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꼭 지참하세요. 뷰는 아리아 호텔 쪽이에요. 반대쪽으로는 벨라지오 호텔의 분수를 전망할 수 있는 방도 있습니다. 이제 욕실을 보여드릴게요. 욕조와 샤워부스가 따로 있고 화장실 공간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샤워기에는 비타민C 인퓨저가 있어요. 이미 정수된 물을 공급하지만 한 번 더 신경 썼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면대는 하나고 욕실 안쪽에 작은 옷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로비에 아침 식사가 가능한 작은 카페테리아와 샵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가 있어서 커피 사러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게 너무 좋아요. 이제 밖으로 나가 볼게요. 로비 바로 앞에서 발렛을 맡길 수도 있고 우버나 택시를 탈 수도 있습니다. 로비 바로 앞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도 가족 여행에서는 큰 장점이죠. 그런데 이런 장점을 다 갖고 있지만 카지노 시설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아리아 호텔의 별관으로 운영되는 만큼
아리아 호텔까지 도보 3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리아 호텔의 화려하고 쾌적한 카지노 공간을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브이다라 호텔 수영장은 3층에 입구가 있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합니다. 풀사이드에 있는 선베드는 선착순 무료로 이용하시면 되고 데이베드와 카바나는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반입은 금지되어 있지만 풀장 안에는 간단한 음식과 알코올류를 포함한 음료를 주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라스베가스 스트립에 있는 다른 호텔에 비해서 조금 아쉬울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 분들은 바로 옆에 있는 아리아 리조트의 풀장을 추가 요금을 내고 이용하시는 것도 대안입니다. 그리고 브이다라 호텔 2층에 아담한 피트니스 센터가 있는데 역시 만족스럽지 않으신 분은 아리아 호텔의 넓고 쾌적한 최신식 피트니스 센터를 권해드립니다. 아리아 호텔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지금 화면 상단 우측에 있는 카드를 따라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브이다라 호텔은 코스모폴리탄 호텔도 접근성이 좋아요. 고가도로를 내려가면 코스모폴리탄 정문으로 이어집니다. 젊은 층의 취향을 반영한 코스모폴리탄의 화려한 카지노와 함께 클럽 그리고 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물론 라스베가스 최고의 가성비 뷔페 위키드 스푼도 있는 호텔이죠. 그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샹들리에도 있으니까 이것도 놓치지 마세요. 코스모폴리탄 호텔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지금 화면 상단 우측에 있는 카드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브이다라 호텔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호텔을 숙박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간이 주방이 있다는 건데요. 현지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한인마트를 이용하세요. 그린랜드 슈퍼마켓이라는 한인마트입니다. 스트립에서 차로 10분도 걸리지 않는 곳에 있어요. 이곳은 마트뿐만 아니라 푸드코트도 풍성합니다. 한국 음식을 비롯해서 다양한 아시아 지역 음식을 살 수 있어요. 호텔에서 멀지 않으니까 포장해서 호텔에서 드시는 것도 좋겠죠. 어떤 제품을 파는지 잠깐 둘러보겠습니다. 한국 제품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 제품도 다양하게 팔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김밥과 컵라면을 사서 호텔에서 먹었는데 김밥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반찬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즉석밥과 함께 간단하게 차려 드시는 것도 좋겠네요. 지금까지 라스베가스 가족여행에 최적화된 호텔, 브이다라 호텔과 근처 한인마트를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라스베가스 소식을 영상으로 전해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